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나 정보통신 범죄 등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 요소에 대응하고 우리 사회를 지키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10대 유망 기술이 발표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최창택 박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우리 사회에 가장 파급효과가 크고 또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핵심 트렌드로 이 안전 위험의 증가가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 또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 요소, 어떤 것들을 꼽을 수 있을까요? 최근에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나 조류독감 확산과 같이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는 요소들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 점차 사용이 증가하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인해 사이버상에서의 위험 요소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엔 금융거래가 온라인상에서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러한 위험이 향후에는 경제적으로도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또한 사회 양극화로 인한 묻지마 살인과 같은 흉악범죄, 그리고 구제역과 방사능과 같은 식품 안전 위협, 겨울철마다 우리를 위협하는 신종플루와 같은 새로운 제한들이 미래 우리 사회 안전을 위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처럼 미래에 생길 이슈를 분석하고 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20개의 핵심 기술이 선정됐고요. 또이 중에서 최종적으로 이 10대 미래 유망 기술 이게 발표됐는데요.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된 겁니까? 예, 가장 먼저 이 미래 기술들이 10년 내에 실현 가능한 기술인지, 미래에 발생 가능한 위험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를 판단했습니다. 네. 또한 기술이 실현된다면 경제적으로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파급 효과를 낼수 있을지를 과학기술 전문가들과 함께 평가했습니다. 예, 실효성과 이것들이 미칠 파급력, 이런 두 가지에 중점을 주셨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요, 10대 미래 유망 기술을 선정한 관점이나 또 기술 특징들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올해 10대 유망 기술 선정에서 가장 큰 특징은 지난 3년간의 온라인 뉴스를 분석하여 미래 이슈를 선정했다는 점입니다. 예. 뉴스 분석을 통해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점차 증가하고 있고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분야를 분석했는데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된 사이버, 강력범죄, 식품 안전과 같은 분야를 분석하게 됐습니다. 예. 이러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 기술들은 위험 발생 후에 위험을 수습하기보다는 사전에 위험 발생을 미리 예방하는 기술들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즉, 이들 기술을 통해 미래 위험에 사전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들이 포함됐는지도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지문이나 음성과 같은 생체 고유의 정보를 신분 인증에 활용하는 기술,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또 높은 보안 성능을 제공하는 과학 기술, 이런 것들도 포함된 것 같은데, 이 밖에 어떤 기술들이 포함됐습니까? 네, 그 밖에도 사용이 점차 증가되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클라우드 서비스상의 보안을 담당할 수 있는 가상화 보안 기술, 또 중간에 도청할 수 없는 암호를 생성하는 양자정보통신 기술이 있습니다. 네. 또한 과거 범죄 데이터 분석을 통해 미래 범죄 발생을 예측하는 빅데이터 기술과 범죄 발생을 감시할 수 있는 초소형 비행 로봇 등 미래 사회 범죄 대응을 위한 기술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위험 물질이나 위험한 감염균을 탐지하는 기술도 중요한데요. 네. 사람의 코를 모방한 전자코와 종이로 만들어져 간편하게 감염균을 탐지할 수 있는 진단용 페이퍼칩이 있습니다. 예. 그 외에도 식품을 안전하게 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식품 스마트 패키징 기술, 대규모 전염병이 발생했을 시에 백신을 빠르고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한 식물에서 생산한 백신이 이번 10대 유망 기술에 선정되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끝으로 이런 기술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됨으로써 그 미래 사회에 어떤 효과들을 기대할 수 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예측이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예.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일상생활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번에 킷스텝에서 발표한 10대 미래 유망 기술은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위험 요소들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켜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또한 알겠습니다. 최근에 생체 인증 기술 중 하나인 지문 인식 기술이 스마트폰에 장착되고 있는데요. 네. 이처럼 이런 안전 기술들은 미래 생활의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기술들입니다. 예, 이런 위험 요소들을 미리 좀 예측하고 준비하는 게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해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